하바리움인데 하바리움은 식물 표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용기에는 보존액이 담겨 있는데 보존액을 뚜껑을 열어서 이제 막이 있는데 치우고 이제 이 보존액을 반 정도 따라 놓습니다. 보존액을 반 이상 이렇게 덜어놓고 자 이제 여기 프리저브드 플라워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 높이에 맞춰서 어느 정도로 집어 넣을까 이 색상 입기고요. 이제 요거를 맞춰서 이렇게 하면 저는 이거를 넣고 이제 바닥에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준비된 재료는 이걸 한 3개 정도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넣게 되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렇게 층을 맞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높이를 좀 맞춰가지고 꽃이 너무 많은 것 같으면 뜯어내도 돼요. 이렇게 뜯어내고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바닥재를 올리고 그래서 저는 연두색까지 색깔을 골고루 놓고 이렇게 잡아서 넣을 거고 높이가 높으면 바닥을 가위로 조금 잘라내겠습니다. 핀셋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먼저 집어 넣겠습니다. 바닥재 이 프리저브드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공통성이 있어서 눌러서 딱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에 딱 집어넣으면 조금 위로 왔으면 좋겠다고 내려 그러고 나면 이제 용액을 보존액을 집어넣는 거예요. 공기방울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위로 올라와서 잘 보이게 되고 옆에서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조금 더 손봐줘도 괜찮아요. 네, 움직이지 말라고 이거 있던 거 다시 한번 해서 뚜껑을 닫으면 완성이에요. 저희가 그대 내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스티커를 만들어놨는데 이 스티커도 떼어서 어느 위치에 달지 붙일지 생각하면서 붙이면 되겠어요. 이거 안 떨어진다. 어느 쪽으로 붙일까? 내가 디자인한 위치로 해서 그대 내게 행복한 사람 스티커를 딱 붙이면 완성됩니다.